업 상태에서 환측의 어깨 밑에다가 보조물을 끼워서 환측의 어깨를 갖다 거상시킵니다. 자, 이렇게 외전을 시키고 신전을 시키게 되면, 여기 지금 그 견갑골이 이제 이렇게 익상이 되어 있죠. 그렇죠?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뒤로 계속적으로 이제 굴곡을 주시고, 여기서는 반대로 하방으로 내리면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게 견갑골하고 늑골 사이에 견눕관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견눕관절에 따라서 견갑골 하각 방향으로 수장을 이용해가지고 직하방으로 압을 주면서 늑골하고 견갑골 사이로 오픈시키고 슬라이딩. 자, 이렇게. 다시 락을 채우고요. 자, 이 굴곡을 시킨 만큼 견갑골이 지금 앞쪽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걸 갖다 하방으로 내립니다. 위측면을 따라서 딥 슬라이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